안녕하십니까. 지금 제 얼굴이 부은 게 보이시죠? 제가 왜 아침 일찍, 오늘 가게가 쉬는 날인데 왜 아침 일찍 지금 나왔냐면, 유튜버 영상에도 요즘 많이 있는 제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샤넬백 사주기. 저도 거기에, 똑같은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와이프를 놀래켜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요 녀석을 타고 제가 갔다 올 예정입니다. 일찍 가야지만 살수 있다고 합니다, 가방을. 안 그러면은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. 유튜브를 위해 한번 희생하겠습니다. 가방 사러 한번 출발하겠습니다.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. 기나긴 여정이지만, 그래도 가방 구하려면 오픈하자마자, 매장 오픈하자마자 가야 된답니다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왔고요. 가방 샀습니다. 가방 가격은 365만 2천원 샀고요. 샤넬 와서 자 서비스 받았습니다. 탄산수, 생수 아주 좋고요. 요거 딸랑 가방 이렇게 해서 한번 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. 어머니, 어머니, 화났어? 어머니, 어머니, 화났냐고? 자, 선물을 보여주고. 화가 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니, 나, 네 생일 선물 사러 갔다 온 거야. 아니, 내 생일, 아니, 뭐라는데, 내 생일 선물이야. 아니, 쉬는 날이 오늘밖에 안 돼서 미리 사왔지. 한번 볼래? 아, 안 봐. 진짜 안볼 거야? 그럼 버린다? 버려. 이거 봐봐. 안 봐. 그럼 여기다 둘게. 어? 너 봐봐, 한번, 요거. 어? 한번 봐봐. 아, 안 봐. 봐봐, 빨리. 어? 한번 봐보라니까? 어? 봐봐, 빨리. 말 걸지 마. 빨리 봐봐. 오늘 선물 한번 봐봐. 사왔어. 안 본다고. 빨리 봐봐. 오늘 어제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사왔었지 뭐. 빨리 보라고. 빨리 봐봐. 뭐야? 화장품이야? 아니 가방 사왔지. 빨리 와서. 어. 보셨죠? 바로 풀립니다.